슬기로운 의사생활 9화는 엔딩 박자가 나올 때 설마 벌써 끝났어? 라고 느껴질 정도로 몰입감 있게 봤습니다. 내용의 진도는 많이 없었지만 할 이야기가 많은 9화였는데요. 이번 9화에서 구구즈 밴드 노래 나올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짜릿했는데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나와서 완전 놀랐고 또 반가웠네요. 이전 업로드 영상이었던 치영이가 타이밍이 늦은 이유라는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노래죠. 익준이가 정원이 앞에서 기생충에 나오는 제시카 송 노래를 할 때 제작진들이 기생충 영화에서 나온 인물관계 선을 숨겼는데 어디 한번 찾아봐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은 찾았는데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석경의 룸메이트가 응답하라의 쓰레기가 아닐까 했지만 석경의 룸메이트 이름은 전준우였네요. 응답하라의 쓰레기 이름은 김재준이었죠. 이번 영상은 첫 번째 겨울 정원, 두 번째 전화문자 연애고수, 연애초보, 세 번째 병원 밖의 모습들, 네 번째 익준이의 인사력, 다섯 번째 치홍송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 정원, 보호자에게 어려운 영어로 설명하는 장겨울. 보호자는 무슨 이야기인 줄 모르고 있는데 정원이 다가와서 아주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고 채워주는 정원이의 모습이네요. 겨울은 이런 정원의 모습을 보고는 또 한 번 반한 걸까요? 이젠 겨울이가 직접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익준이가 남친 뭐하는 사람이야? 아 뭐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차가 바뀌어? 외제차 딜러냐고 물어봤을 때 장겨울은 누굴 말하는 거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말. 남친은 틀리고 차 딜러는 맞을 것 같네요. 이따 집에서 봐 안녕 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장겨울의 남자는 친동생이며 딜러인 것 같네요. 왜냐면 집에서 보자라고 했으니 동생이거나 오빠일 가능성이 높겠죠. 미나가 소개팅을 해준 남자는 안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쉬웠죠. 이참에 겨울이 동생에게 외제차 구입하는 건 어떨까. 차가 계속 병원에 있으면 어떡하니. 재벌 아들인데 고물차. 정원이 차는 병원에 있다고 했었죠. 떡볶이 같이 먹기로 했는데 장겨울이랑 같이. 그렇게 말하는 익준이에게 정원은 야 장겨울 바빠 라고 말합니다. 장겨울의 현재 상황을 대변해주는 듯한 말인데요. 겨울이 스케줄을 깨고 있는 매니저 안정원인가요? 겨울 정원의 이야기는 특별히 진행된 건 없는데요. 드라마상 12월인 11회 때 기대해봅니다. 전화 문자 연애 초보와 연애 고수. 12시 30분이 넘은 시각에 문자가 온 장윤복. 자니? 장윤복은 왜 핸드폰을 보냐며 사생활 침해받고 싶지 않다고 상황을 숨기고 남자친구는 숨기는 윤복이가 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자는 아무것도 아닌 쌍둥이가 보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를 더 키우는 듯한 서툰 연애의 장면이네요. 후에 이어지는 준환과 익순의 장면은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익순이에게 남자친구가 보면 오해할 만한 문자가 왔습니다. 익순은 문자가 뜨자 준환이에게 바로 설명을 합니다. 준환은 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준환은 문자를 보고 아주 살짝 미묘한 표정을 보였고요. 익순은 문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설명을 해줍니다. 연인 사이에는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같은 상황 다른 모습이네요. 준환과 익순의 뒷모습을 보시면 익순이는 선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준환이는 익순이 쪽으로 몸이 더 다가가 있고 익순은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죠. 카메라가 앞에서 준환과 익순을 액자처럼 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달달한 연애를 하고 있죠. 아 됐어 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라고 할 때 준환의 팔이 선을 약간 넘는 모습인데요. 말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뜻이겠죠. 박사학위 이야기할 때의 뒷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뒷모습을 두 번 연속으로 보여주네요. 이후에 나온 앵글 앞에는 누가 봐도 꽁냥꽁냥하는 모습의 비둘기 커플이지만 익순의 뒷모습은 약간 불안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빠 익준이와 닮은 익순이도 겉으론 담담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의 모습들. 석형이는 병원에서 실력 있는 의사 이지만 밖에서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사타구니 쪽 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어버린 인턴. 용성민은 추후에 머리를 수술할 수도 있어서 밀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논문 때문에 환자를 위한 척 거짓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송아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보호자의 개업 소식 한번 오라는 말에 송아는 화분까지 들고 가서 축하해주네요. 천명태는
능력 있는 재력가인 여자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상견례 자리인지 서로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퉁명스럽게 대했던 그 환자를 만났죠. 자신의 장모님이 될 수도 있는 분을 운전 박대한 셈이니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온 이분이 재력가 여성의 딸인 것 같았는데 구구주의 말에서 재력에 인성을 다 갖췄는데 딱 하나 사람 보는 눈은 없다고 했었죠. 똑똑한 딸은 그런 엄마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천명태가 어떤 의사인지 일산에서 일부러 강남 율제병원까지 와본 것 같네요. 어쩌죠? 1차 관문부터 탈락이네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났던 아주 쌤통인 장면이었어요. 그때 흐르는 노래 나는 바보인가 봐 노래 가사가 흐르는데 어쩜 이렇게 찰떡이죠? 익준이의 인싸력. 익준은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 보입니다.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 9화를 보면서 확실해지네요. 은근히 허당이었던 익준. 익준이는 안치홍이 자기 동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때와 안치홍이 송아를 많이 존경한다고 좋아한다고 했을 때 치홍의 마음을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이번 화에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친화력 좋은 천상의 오지랖으로 다른 과 파트인 치홍이가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싸력이 있고 간호사 신우올케랑 싸운 것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친한 익준이지만 정작 자기 동생의 아픔은 몰랐습니다. 익순이는 병력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비둘기 장난도 치고 밝고 씩씩한 줄만 알았지 정작 내면의 아픔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익준이었습니다. 익준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레스토랑에 우주를 데려간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다운돼 있었던 익준이를 보고 영문을 몰랐던 간호사는 뭐지? 라고 말을 합니다. 익순이도 이별을 겪고 살이 빠지고 6개월 동안 힘들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자칭 베프라던 치홍이는 바빠서 위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익순이가 웃기는 거 보니까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죠. 익순이도 익준이와 비슷한 성향이라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아프게 삭힌 듯이 보입니다. 지난 6화에서는 치홍이에게 익순이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익준이는 왜 치홍이에게 익순이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보호자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간경화인 딸에게 절대 이식해주지 않을 거라 장담하던 익준. 오래 봐서 딱 보면 안다고 말하죠. 하지만 예상은 보란듯이 빗나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익준이는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각, 자신의 선입견을 반성한 다음 치홍이를 불러서 익순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한 거 반성한다고 했을 때 익준이가 대단하면서도 대견해 보였네요. 자신과 너무 닮아있는 동생, 익순이도 혼자서 이별에 아파했을 거라는 생각에 익준이는 인재로 달려갔고 익순이는 준하니인 줄 알고 신나게 뛰어옵니다. 익준이를 보고 실망하는데 완전 현실 남매 장면이었죠? 너무 귀여웠어요. 무슨 일 있어? 오빠 재혼해? 엄마 아파? 아빠 아파? 오빠 아파? 익순은 오빠가 왜 이럴까라는 의아함도 있었지만 세심하게 바리바리 챙겨온 먹거리와 돌아섰다가 다시 와서 용돈까지 챙겨주는 익준이. 익순이는 오빠가 자기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따뜻하게 챙겨주는 오빠의 마음이 전해졌던 걸까요? 혼자 묵혀두었던 아픈 감정이 아물려고 골마 터지듯이 감정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익준이의 사랑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남들에게는 다 친절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연애 감정에는 솔직하지 못했던 익준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면서 송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표현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반면 석형은 인싸는 아니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챙기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처음에 무서워해서 배척했지만 이제는 애교를 부리면서 들어오죠. 하지만 간호사가 있는 걸 알고는 바로 의사 모드로. 너무 웃겼네요. 인싸든 아싸든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네요. 재미있는 건 준하니 연애 석 달 본다고 익준이가 이야기했는데 준하니가 익순이에게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도 예상이 틀렸죠? 익준이 은근히 허당이었지만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치홍, 송아. 치홍이가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람이 낚시인가 아닌가 헷갈리네요. 치홍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문과 종업원 보이시죠? 송아가 들어올 때 문과 종업원이 아주 흡사합니다. 완벽하게 맞춘 모습을 보이는데요. 송아는 치홍이를 만나러 온 겁니다. 이유는 완벽한 디테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자고요. 머리 아프니까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철저히 계산된 제작진들의 완벽한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매니아
매니아답게 낚시 한번 해봤어요. 낚였죠? 지금부터 두둥이 뇌피셜 들어갑니다. 빅준은 나갈 때 우주에게 아빠랑 저녁에 만나 라고 하고 그들만의 핵인사 인사법을 하고 나가죠. 그리고 익순이를 만났을 때 우주랑 돈가스 먹는다고 했습니다. 송아는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 부분도 나중엔 뭔가 있을 것 같네요. 송아가 치용이를 만날까 익준이를 만날까는 바로 송아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송아는 우주를 픽업해서 익준이를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이서 돈가스 먹는 장면 나오나요? 치용이는 허선빈을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첫 수술 때 힘들어하던 치용이를 대신해서 당직을 바꿔준 적이 있죠? 앉아서 손인사하는 장면에서 동료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설마 용성민을 이런 곳에서 만나는 건 아니겠죠? 송아를 만나러 왔으면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정중하게 맞이했을 겁니다. 송아가 이렇게 활짝 웃을 때는 바로 익준이를 볼 때죠. 오늘 송아의 의상이 앞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주황 장미의 꽃말 수줍은 첫사랑이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송아가 치용이에 대한 감정은 문자에서도 드러납니다. 치용이가 먼저 문자하고 송아는 단답형이죠. 우산에 대해선 답도 안 해줬어요. 치용이가 우산을 놓고 갔을 때와 익준이가 기다린다는 전화를 할 때 표정입니다. 익준 송아의 디테일한 내용은 후속 영상에서 만날게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